전도 집회를 아무리 듣고 복음을 믿으려 하고 복음을 알고 있기도 하고 정말로 회개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왜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고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요? 말이 복잡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생각으로 인해 착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참 사실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집회를 아무리 듣고 많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알고 있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하는데 또 믿으려 하고 정말 회개하려고도 하는데 왜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고 또 복음이 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이미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이제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회개, 믿음,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먼저 회개하려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된다. 복음이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먼저 회개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회개라는 말 뜻이 뭘까? 이게 참 말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용어 정의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매 회개했어? 언제 회개했어? 그럼 내가 언제 회개했더라? 그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회개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그 기본 정의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내게 와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제거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도덕 선생이 아닌 그 죄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되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회개라는 말은 보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는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개치 않는 게 뭔지를 알면은 회개하는 게 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회개치 않는 게 도대체 뭐고 회개하는 게 도대체 뭐냐? 회개치 않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는 게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회개치 않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치 않는 것일까요? 제일 첫째는 어둠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 그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챙겨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죄를 들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를 고집하고 안 나가면 그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것이니란 말은 콕 찍어서 얘기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심판 받아야 되는 거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왜 사람이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끝까지 고집하고 주님께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회개치 않는 것이냐 하면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가 죄인 된 걸 인정하고 내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나 좀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께 안 나가고 자기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됩니다. 그건 회개치 않는 거거든요. 죄를 많이 지은 건 문제 없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도 자기가 죄인 걸 인정하고 죄를 내가 자기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셔야 하고 나아가면은 될 텐데 자기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죄를 안 놓고 그러면은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치 않는 거냐 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안 범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걸 계속 고집해봐요. 그러면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복음이. 그잖아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잘못된 선입관 같은 거, 유전과 전통 같은 것을 고집하는 사람도 회개치 않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들고 나가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치 않고 자기의 선행을 끝까지 기대는 것도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가 회개치 않는 거냐 하면은 주님 앞에 겸손치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가르주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회개치 않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전학계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빈손 들고 나오면 회개하는 거니까 주님께 나올 때 주님과 접촉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버리고 그걸 또 몽땅 들고 나와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나오면 그게 회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해서 다 틀어먹어버리지 않습니까? 틀어먹고 스스로 들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왔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자기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죄를 고집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붙잡지 말고 자기 회개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쪽이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빈손을 들고 나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믿어집니다. 그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죄를 고집하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교만하고 낮추지 않는 사람은 그 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죄 문제를 가지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당장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뜻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3장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다음에 들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그 말은 이거 봅시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했다는 증표로 준 건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 여기 봅시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 내가 있어요.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내게 나아오시는데 걸레적거리는 것 자체를 평탄케 하라. 걸레적거리는 걸 없애는 것이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데 걸레적거리는 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레적거리는 건 주님이 다 처리했잖아요. 십자가로서. 여기 이제 5절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 태산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을 다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제거했는데 문제는 주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막힌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 욕심, 주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나오는 것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뭐예요? 세상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주님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세상 죄를 꽉 고집하고 있으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주님께 직접 나아갈 때 막히는 걸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죄기 해결 못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빈손 들고 나가면은요 주님께 다 일어서 나가면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는 크게 두 종류의 회개가 있는데 이제 불신자가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문제는 하나님 계신 거 발견하고 하나님께 딱 돌이키려고 하면 문제가 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그리스도의 공도가 딱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회개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께 딱 나오려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죄잖아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님 완전한 공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가질 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내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려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세계, 하나님 계신 속에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는 걸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은 당장 걸리는 문제가 죄 문제에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고 제권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고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깨우칠 때 죄가 문제가 되니까 죄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세주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 자체가 자연스럽게 딱 믿어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발견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확실히 발견되면은 큰일 났잖아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개념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헬라원으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 바꾼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턴입니다. 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나올 때 뭐 자기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게 있었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나 좀 살려주셔야 하고 빈손 들고 죄 가지고 나올 때 주님 공도가 자연스럽게 딱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 아들 되는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공로로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아들로 석기교회로 갈 때 하나님께 징계받고 돌이키는 것도 성경에 회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뜻미지근하게 됐을 때 뜨뜻미지근한 것에서 다시 돌이켜서 열심으로 열심히 회복되고 더욱게 되는 것이 이게 회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멀어졌는데 교제문 닫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교제문을 회복하는 것도 여는 것도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첫사랑에서 미끄러졌을 때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회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마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을 때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도 회개하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다시 밀접히 연결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는 게 회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 장애되는 것을 일단 제거할 때 딱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말씀대로도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무관심한 케이스, 또 한 가지는 뭔가 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딴 욕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딴 사상을, 딴 사상 같은 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자기 선행 사상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뭐 단골 손님처럼 와서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 안 되는 이유 보세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를 딱 어둠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절대 이것만은 안 돼. 주상숭배 이것만은 절대 못 나하거든요. 잘 듣고 있는데 주상숭배가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못 나. 이 문제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하라고 나아가면 될 텐데 그건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에 꽉 붙잡혀 있으면 그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를 수 없는지라. 왜 그럴까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죄를 딱 고집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이 죄 해결을 못하니까 주님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절대 못 나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건 회개치 않는 거니까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라는 개념은 참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펜트 회개하는 거하고 페니턴트가 다른데 참회라는 것은 막 죄를 막 가슴하고 막 슬퍼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 공로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난조사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굉장히 후회하고 슬퍼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자살했을까요? 목매달아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지만은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괴로워해도 주님께 안 나오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애통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안 나오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로마 가톨릭에서 죄 때문에 고행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도 마리 앞에까지 가고 교황 앞에 가고 신부 앞에까지 가도 그리스도 앞에 안 나가면 회개치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 예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죄를 막 얼마나 많이 슬퍼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언제 회개했냐고 그 회개한다고 날짜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과한 겁니다. 그 회개는 구원받는 날은 있어도 회개하는 날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건 순간적인 게 아니라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겪으면서 이것저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돌이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꼭 회개하는 시점 같은 걸 너무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구원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세례 받았으니까. 영적 기도했으니까. 영적 기도해도 속죄 받은 적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병 고침 받았다. 귀신 내쫓고 뭐
별거 다 해도 그것이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난 택함 받았으니까, 그거 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 일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발견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완전한 공도가 딱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구원 의심을 하면은 말씀 들으면 빨리 구원 받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의심의 화살에 맞으면은 이거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구원에 의심 생기면 이제 말씀 들으면 빨리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의심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은 말씀은 여러 번 들으면서도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몇 년 동안 고민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심. 구원의심에 붙잡히면은 신앙을 절대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자기 구원 여부로 정말 고민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면요,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보통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다시 받으려고 구원을 받은 상태인데 구원 받은 걸 무효로 하고 이런 건 구원이 아닐 거라 하면서 다시 구원 받으려고 이제 하면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확실해지면 좋은데 이게 의심이 증폭돼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너무너무 지치다고 못해가지고 수양이 할 때마다 계속 단골 손님으로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분들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거 들을 때가 아니지 하고 전도입회 들어야지 하고 또 듣거든. 전도입회 또 주의 말씀 듣다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이제 자꾸 집에 듣고 그렇게 해서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세월을 계속 거기에다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먼저 구원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먼저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성령이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딱 들어온 사람은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가 뭐냐?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고 영원히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느냐 배척하느냐, 요것으로 이제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복음 깨우친 사람은, 야, 저 사람도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처리할 때 이 사람도 완전히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를 이 사람도 받아들이면 천당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에게도 잘해줘서 이 복음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착하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요,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건 물론 좋은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하니까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싶잖아요. 복음을 정말 믿었는지 그걸 캐묻고 싶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 실하기도 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요, 야, 저런 사람은 좋은 데 가겠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안 살아가면요, 저런 인간은 천당 못 가.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행위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특징이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의 공로가 딱 믿어진 사람은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 공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믿게끔 도와주고 믿으면 천당 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구원 딱 받으면은 술 많이 먹던 우리 아버지, 죄 많이 지은 집안 식구를 할지라도, 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요것만 깨닫고 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하신 거 요거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떤 목사님이 막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저분 저거 예수님 공로 완전히 받아들인 거야 싶으니까 귀기로 막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를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는 내가 천국 가는데 능득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동기는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공로가 능득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또 거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게 자기 본성에 맞으니까, 또 바르게 살아가면 상과 영광을 준다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공로 세워 천국 가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해야 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 죽으신 자리가 바로 마귀가 심판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았으니까 마귀 권세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심판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딱 생기는 마음인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데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스라엘 하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물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확증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피를 믿게 해주시는 거니까 찬송가에도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노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수님 피로 도장을 쳤고 성령께서는 그 피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니까 우리 속에 있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러졌다는 증거이 확실합니다. 그 피공로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피를 정말 쏟으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내지는 정말 사회 증거 확실하다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 안에 증거가 증거인 거예요.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래서 이 자기 안의 증거는 바로 성령과 물과 피 피공로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어지면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건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거 이해하기 위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 분별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거듭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거듭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거듭난 사람 마음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자는 성령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제 모든 걸 해독할 수 있는 기본 힘이 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딱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게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별력이 점점 커지게 돼 있고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듭난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들하고 대화가 더 잘 돼. 동네가 저 동네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죄 구렁텅이 속에 살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단 거듭난 본성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봅시다. 5장 4절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기시는 것처럼 새로운 본성이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이긴다는 말은 이게 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바위가 있어도 그 어떻게든 삐집고 나 옆으로 나오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힘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와 있습니다. 유혹이 있지만은 그 극복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와 있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깨우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 이걸 이제 전하려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일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단수니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이건 이제 이건 앞에 세계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중간은 이웃과 관련해서 세 번째 자기와 관련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봐요. 특징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안 좋아해요. 실제로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계속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웃에 대해 못 참았거든요. 한바탕하고 이웃에 대해서 쌀쌀 맞고 자비도 없고 선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 깨우쳐 주기라고 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충성된 마음도 없고 온유한 마음도 없고 절제도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생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님 뜻이라면은 주님 뜻 앞에 묵묵히 굴복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게 있지만 자기 통제하고, 말도 함부로 했지만 구원받고 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말도 통제하게 되고 행동도 통제하게 되고, 물질을 막 썼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물질도 통제하게 되잖아요. 시간도 허튼데 보냈는데 시간도 절제하고, 이 절제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신하고 의심은 달라요. 불신은 사실을 배척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자들은 정죄받는데, 의심은 사실인데 혹시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이잖아요. 그건 의심이니까, 의심은 재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써봅시다. 28장 써봅시다. 28장 17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영역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Some doubted. 몇몇 사람이 의심했다. 도마 혼자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Some doubted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한다는 말도 들었고, 죽고 부활한 걸 보면서도 진짠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은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것은 불신하고 좀 다른 거예요. 불신은 사실을 부정하는 게 불신이고, 의심은 사실인데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냐, 그건 재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아서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자기가 못 막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건 내가 못 막는데 둥지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은 못 막는 거예요. 혹시 휴고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제 혹시 막 생각 지나가잖아요. 그건 혹시니까 사실하고는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말하기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에도 빠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을 받아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배우면서 계속 굴복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구원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 확실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자기 구원이 확신할 때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왜 순교라는 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그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쉽게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씨를 뿌리러 갔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잖아요. 주인이 뽑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혹시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러잖아요. 함께 자라게 두어라.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다. 피는 빳빳한데 곡식은 고개 탁 숙이잖아요. 좀 시간 지나가면은 구원받은 여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 막 유창하게 간증하는데 나중에 보면 가짜였거든요. 바울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당했습니다. 어느 사람 구원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확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봐야 돼요. 시간 지나보면은
구원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헷갈리냐 하면은 바르게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없고 구원만 확신하려고 하면은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면서 전도집 했다만 와서 구원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합당치 않으니까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서도 바르게 살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구원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헷갈리게 만드실 겁니다. 시보리는 동사부터가 먼저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동사부터 먼저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닦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서 구원만 확실하라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 받아서는 천당 간다.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구원 받아서는 천당 갈 거다. 그 구원이 정말 구원일까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구원 받아서 천당 간다. 그거 엉뚱한 소리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안 살아가면 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너 정말 구원받은 거냐고 속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고 그리고 주님 징계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갈 거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방주 안에 비둘기하고 비슷합니다. 까마귀는 내보내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비둘기는 멀리까지 갔다가 기어코 돌아오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것인데 그래서 곁길로 가더라도 길게 못 갑니다. 너무 곁길로 가면 죽인다, 죽여서 데려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심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구원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면서 자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안 살아가면서 자기 구원만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저게 이제 믿는 것인지 믿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제 아주 마음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막 너무 따져가지고 내가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막 그거 계속 따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 헷갈리면요, 그 이제 전도인에게 좀 상담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구원의심이 막 계속 지속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받았어. 또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아,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또 받았어. 아니지. 이제 이렇게 헷갈려, 계속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이게 중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 구원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은 좋은데 그게 너무 예민하게 돼서 이게 이제 병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예민해지니까 너무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되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확인 탁 하고 노아 홍수 막 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다 따지니까 사실적인 건 따지잖아요. 따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죄이기까지는 뭐 당연히 깨우시는데 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복음 들으면 믿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미 아는 걸 믿으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해가지고 이제 다 내가 죄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들으면 믿어줘도 좋다는데 자기는 확실히 아는데 저걸 믿어지려니까 이제 아는데 믿어지게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도대체 이게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러면서 몽땅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져서, 아이고, 이게 지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막 이제 헤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갈등 같은 게 생기, 너무 심해지고 하면은 이걸 고민하지 말고 상담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은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 서로 통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 의심 많은 사람도 받은 사람은요,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저게 아닌데 하면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틀린데 금방 알거든 자기가. 그래서 너무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이, 전도집회를 아무리 듣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복음을 알려고 알고 있기도 하고 정말 회개라고도 하는데 왜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고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다른 건 자동으로 다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면은 죄는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리스도 공도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 의심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자기가 직접 성경 읽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만 확인, 죄를 고집하면서 구원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확실하게 생각하려고 할 게 아니라 바르게 살고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거하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기로 그런 마음을 살아가면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다 풀어주게 돼 있는데, 성경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만 확신하려고 자꾸 하면요, 계속 헷갈린다니까요. 헷갈릴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면 그냥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은 갈 거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편한 대로 살아가도 좋은 데 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내가 혹시 구원 안 받은 게 아닌가 검증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건 본성에서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